맛있게 만들어지는 비빔밥 재료들. 자, 이곳의 대표 메뉴로 비빔밥이 된 이유가 있다는데요? 어떤 여성분은 콩나물 잘 무치시고 어떤 분도 시금치 잘 무치시고 각자 잘하는 거를 모으다 보니까 이제 비빔밥이라는 이런 맛있는 음식 맛집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어우러져 조화로운 맛을 내는 이곳과 똑 닮은 비빔밥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식당을 운영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저희 남편이 청각 장애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남편을 이제 만나고 이제 또 다른 또 청각 장애를 만나면서 그분들의 일상이 너무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어요. 저희 식당의 직원들이 대부분 생애 첫 직장이에요. 그 정도로 취업이 참 어려워요.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래도 여성들이 제일 잘하는 그나마 요리에 익숙하잖아요.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음식을 시작하게 되었고. 아이고, 이제 대본 끝났어요. 아유, 자, 그래요. 이때 등장하는 인상 좋으신 이분은 누구신가요? 아이고, 고마워요. 제 짝꿍. 길동무예요. 아, 짝꿍이에요? 네, 짝꿍. 오늘 어쨌든 이렇게 홍길동처럼 이렇게. 까봉. 정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자타공인 이 식당의 에이스랍니다. 잘 챙기는 하시는군요. 진짜. 왜 그러세요? 감사하네요. 성실하고 예쁘대요. 힘든데도 힘들어 보이는데도 예쁘대요. 네, 잘 교육시켰죠. 자, 그리고 이 식당에 또 다른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화려한 샹드리에와 조명기구가 단선돼. 나중에 식당 가면 뭐 클럽을 하시나요? 아, 그건 아니고. 실은 여기가 예전에 이제 클럽 하던 곳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시끄러운 곳에서 가장 조용한 곳으로 탈바꿈하게 된 겁니다. 저게 왜 있어요? 네, 우리 사장님 오랜만에 디제잉 실력을 좀 뽐내보나요? 다들 반응이 없는데요? 그냥 사장님만 즐거웠던 걸로. 자, 잠시 뒤 찾아온 반가운 손님들. 안녕하세요. 매주마다 우리 청각장애인들 위해서 한글 교육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청각장애인들이 사실은 이제 한국 사람이지만 이제 모국어가 사실은 수어예요. 수어가 모국어고 한국어는 이제 제2 외국어 같아요. 한글을 모르는 청각장애인 직원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에 한글 수업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문장을 쓸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일하는 곳에서 공부까지 하니까 어떠신가요?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수업이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서로의 부족함은 품어주고 노력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는 직원들. 처음 저희 청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꿈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지금 이제 변화된 게 뭐냐면 꿈이 있다는 게 저는 가장 좀 자랑하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제일 좀 보람 있는 거는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셨어요. 결혼을 포기했는데 근데 여기 식당 운영하면서 이제 결혼한 가정도 생겼어요. 세상과의 접점이 된 일터에서 이제는 가정까지 이루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밀려드는 주문에 주방은 하루 종일 분주하기만 한데요. 지금 이제 출장 뷔페도 있고 케이터링도 있고요. 출장 뷔페랑 이게 케이터링도 하시나요? 예. 저희가 매장으로는 사실 저희 많은 직원들 다 먹여 살기 어려워요. 근데 꽤 양이 많은데요? 감사하죠. 네. 양이 많다는 건 그만큼 주문 많은 거죠. 와, 이게 다 오늘치 주문인데요. 어느새 소문난 맛과 품질 덕분에 주문이 끊이지 않아서 코로나19도 무사히 이겨냈다고 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더 잘 드시면 좋겠어요. 익숙하게 너무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기분 좋죠. 외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가워요. 그 느낌. 그런 느낌.